야, 인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오랜만에 특수한 캐릭터인 불고리가 나왔는데요. 특수함은 3% 확률로 나오는 아주 귀한 친구인데 진짜 오랜만에 특수함이 나온 것 같네요. 덕분에 아주 즐겜 해봤습니다. 불고리 좋아요.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 루피가 나왔습니다. 루피가 나왔고 일단 이번에는 프리로 올릴 거거든요. 오랜만에 편하게 올려야지. 아 이게 벤이 없는 거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일단은 뭐가 할까나. 다들 망했어? 돈도박 다 망했나 보네요. 일단 루피가 있으니까 일단 뭐 루피 천천히 올리면서 가면 되겠죠. 루피가 또 나와? 루피가 너무 잘 나오는데? 루피가 좀 많이 나오면은 글쎄요, 루피가 많이 나온다고 루피 전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루피가 많이 나온다라. 글쎄,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루피 많으면 뭐가 해야 되지? 루피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캐릭이 누구 있을까? 만약에 전설로 간다고 했을 때 루피가 되게 많다, 내가. 그러면은, 루피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친구. 약간 생각해보면, 루피 전설은 루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바톨? 바르톨이라. 바르톨도 좀 들어가긴 하겠네요. 루나메도 별로 안 들어가죠. 생각보다 루피가. 6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생각보다 루피만 많이 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네. 루피가 되게 그냥 골고루 많이 들어가고 루피만 되게 많이 쓴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바르톨도 근데 엄청 많이 쓴다도 아니에요. 바르톨도 보면은 3개에다가 아니지? 2개, 4개에다가 여기도 3개, 여기 7개. 맞아요. 루나맨 조로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엄청 루피 많이 쓰는 게 없네? 지금 새삼스럽게 알게 됐네요. 그나마 예. 레이즈. 레이즈가 루피를 좀 많이 쓴다. 제발 그만 나와. 루피 좀. 2번, 3번, 4번. 레이즈는 근데 다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레이즈는 좀 안 나오는 게 좋죠. 레이즈가 그게 좀 싫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항상 내가 싫은 거를 갖다 주더라고. 레이즈랑 마르코. 아, 라르코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은 돈 붙여서 다른 분들 돈 좀 드릴게요. 느낌 있구만. 초파 초파. 야 뭐야 벌써? 물비 한번 때려주고. 여기만 문제가 아닌데? 여기도 문제인데? 여기는 물비 일단 쓰셨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구도를 봤을 때 상디 쪽이 그나마 좀 빠르지 않나. 상디 쪽이 그나마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루피를 지금 약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루피를 올려봤자 루피가 많이 들어간 친구가 딱히 없어가지고 상디 희귀함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볼게요. 칼병조 조로가 나왔어? 조로가 나와도 바뀌는 건 없어. 모리아나 가능하지. 루피에다가 이거 일단은 지금 라인 스토리도 깨야 되거든요 저희. 이거 일단 올립시다. 제가 보니까 상디만 넣으면은 3마리 넣으면 어차피 되는 거긴 하니까 뽑긴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일단 스토리를 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택기술을 받을 수 있잖아. 키드론 라인 보고 이렇게 해가줄게요. 나미 루피. 저 같은 경우 상디만 나오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루피도 바로 올라갈게요. 루피가 어쨌든 공속이 공성딜이라서 공속 빨라지고 하면은 또 잘 잡아요. 스토리 초반 1스토리는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이거 선택 지금 약간 손해보면서 올린 건데 내가 먹어야 된다. 특별함도 2개 넣었으니까 제가 먹겠죠. 오랜만에 스토리 욕심 좀 내봐야겠구만. 이거 내가 지금 손에 많이 본 거야 이거. 그렇지, 내가 먹었고 돈도 먹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조로 하나 나왔고 이거 상디가 안 나오면 상디를 3개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디 3개 바로 넣고요. 괜찮아요. 선택기사 하나 받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상디 올라갈게요. 상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반 스토리 센 편이니까 믿고. 야 아니 조주가 나오네 여기서.
아니 상디 분명히 깡패인데 초반 스토리 조지한테는 안 되죠. 예. 조지 한방 데미지 보셨나요? 일단 한 첫 번째 건 먹었는데 다음 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상디가 열심히 디아블로 열심히 때려봤자 조지가 한방 때리면은 피가 푹 단다. 그죠? 피가 쭉쭉 달기 때문에 교환이 안 나와. 일방적으로 밀린다. 일단은 대기하고요. 기다려 봅니다. 저는 일단 샹크스 각이 가능하긴 한데 우습이 좀 많이 나와야 가능한 얘기고 지금 일단은 여러 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요렇게 되면 약간 저것도 생각해볼 만해. 그 누구였지? 바르톨도 생각해볼 만해요. 그래서 베르고도 각이 살짝 나올 수 있겠죠. 베르고 가면은 일단은 아인도 생각해볼 만하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동해줄 수 있다는 가지고 오케이 거의 웬만하면은 제 생각에는 베르고를 갈 것 같습니다. 베르고 제일 무난해서 베르고를 갈 것 같아요. 물마뎀 전환이 다 되니까 거의 베르고 느낌이다. 일단은 애들 다 넣어줄게요. 찍찍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슈가 조즈 제가 혼자 솔신을 한번 해봤는데 카타쿠리 진짜 세더라고요. 아까 전에 해봤는데 진짜 엄청 세더라. 뭐 나중에 한번 가면 한번 가보세요. 진짜 세더라고요. 와 오 예전에 카타쿠리가 아니야. 스토리도 되게 빠르고 상디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쎄. 일단은 지금 쿠마랑 마르코까지 나왔고요. 사보가 좀 빠른? 마르코랑 이렇게 나왔으면 사보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사보 찍어봤자 뭐 상기 디아블이랑 관련은 없으니까 지금 의미는 없고 바르토 각인가 진짜? 조금 더 필요하긴 해. 일단 베르고를 올려서 가려면 조금 더 보긴 할게요. 아직은 좀 비싸거든요. 어쨌든 손이 3개 쓰고 올린 친구라서 좀 비싸가지고 좀 보고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 어차피 슬러바크도 금방 깨져요. 지금 스토리가 느린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인 딜도 세졌냐고요? 라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광폭카 잘 잡으니까 요즘 메타가 광폭카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광폭카를 잘 잡아서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쓰기가. 일단 아느남 올려주고 프랑키 좋죠? 잘라갖고 칼병 좋고 스릴러바크에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론이랑 파이러츠5가 너무 비싸거든요. 베르고 하이페인 뭐 스모커 로 이런 거 붙어도 되는데 그쪽으로 좀 붙어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그쪽으로 붙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시 많이 한다고? 아 이게 악몽하면은 너무 다른 것보다 해선택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예 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유롭게 가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되게 어려워. 분명히 클각 될 것 같은데 클리어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죽는 것도 보면 거의 74 75 거의 다 끝나가지고 죽는 거라 너무 아까운 느낌? 응? 잠깐만 나 이거 약간 바뀌는 거 아니야? 나 루나메 갈까? 아니 상디구나. 루나메 각은 아니죠. 잠깐 상디 전설각도 살짝 있나요? 엑스드레이크에다가 베포 나왔고 베르고 올립시다. 예 베르고 올릴게요.
이런 배려가 올릴랜다. 일단은 핵단 잡아주고 배르고 올려서 소리를 밀어봅시다. 맞지? 캡틴 크로에다가 아론 나와야 되고, 일단 바르톨, 어? 하지안 더 안 나왔어? 아론 나오고 바르톨 나오고 지금 로우랑 스모커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선택이 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총병 두 마리 들어갑니다. 총 둘. 다시기 스모커. 베르고 좋아. 베르고 같은 경우 일단 아머 브레이크. 아머 브레이크 있는 물댐. 약간 보조딜로 쓸 수 있죠. 아머 브레이크 이제 방어력을 깎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스펙이 좀 많이 낮을 때 그때 좀 쓰면 기용하면 좋아요. 또 아머브레이크랑 잘 어울린 킹 같은 것도 있고. 일단 고유능 해볼게요. 카쿠가 나왔습니다. 어? 킹? 바질 스드레이크. 아 근데 킹은 일단 보자. 베르고 나왔으니까 킹도 생각해볼만 해요. 네, 패 다 보고 가는 게 맞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 마느나 갱배찌는 분열 무조건 분열해버리고 로브르치 가드포인트 후쿠로랑 다 정리 이쁘게 해주고요. 페로나 니코로빈 아카이누 나왔다. 일단은 두 번째 스토리까지만 기다렸다 가봅시다. 니코로빈, 블루노, 프로. 조로가 되게 많아. 엑스드레이크. 어? 루피 전설. 베르고. 아, 베르고 아인가고.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봐야 돼. 해봐야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패를 보고 가야 돼. 마린포드에서 뭐 보냐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루피 전설이 좀 빨리 나와서 오랜만에 거불도 생각해볼만 하거든요. 거불 안 가보니 되게 오래됐어요. 거불도 생각해볼만 해서 거불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린포드 바르톨 아카인 루피 전선은 진짜 빨리 나오는데 지금 그냥 톡 하면 나오는데 아론 바로잡고 아론이래 크로코다일 바로잡고 전선 업그레이드 해주고 뭔가 불길한데? 갑자기 느낌이 약간 불길하지? 아니겠지? 그래 후쿠로 많아 칼병이 없어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겠지? 그래 괜찮을 걸 봅니다. 바로 올려볼게요. 희귀함 베이비 트라파이어로 베이비 파이브랑 트라파이어로 요거는 일단은 도초각이 살짝 묻어있긴 합니다. 베이비 변이해주고 그쵸? 루치랑 이렇게 있으니까 도변 가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볼만해요. 그 도초각을 볼만은 한데 도초 갈까? 도초 생이 센데? 일단 스모커 바로 할게요. 얘가 로우는 사보이든 간다고 치고 카쿠는 그렇게 되면은 시키스톤밖에 안 되지. 시키스톤이고 조금 앞으로도 한번 하고
오케이. 소리는 들어가고 고도를 하네요. 나도 고도 한번 해볼까? 시작하자마자 토큰이라고 페로나 하나 나왔고. 일단은 돌려볼게요. 에로 피규어 서드 토큰 하나 돌고로 나오네. 아주 토큰 3개 나왔어? 야 이건 내 진짜 이번에는 못 참겠다. 한번 더 먹어본다. 파이츠파이브 도킹에다가 자 페로나에다가 마르코 니코렌 블루노 이렇게 하나 얹으네. 어인선 보아야겠다. 어, 뭐야 이거 모건이야? 좋겠다. 좋겠네. 일단 해적단 바로 해주고요. 페로나 있고 로우 있고 아이는 별로인가요? 지금 루피가 나오면서 저도 아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피가 안 나왔으면은 아이 생각을 아예 안 했을 텐데 해보니까 깍패보다는 지금 마뎀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뎀으로 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를 더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도를 일단 더 봐서 뭐 실패를 해도 되고 붙어도 되고 일단은 고도를 더 해볼게요. 일단은 봉쿨에 나왔고 아 이거 신난이더라 벤이 없습니다. 일단은 마이노즈는 좀 좋은데요. 그쵸 레일리 나왔네. 파랑이 엄청 좋은데? 모건에다가 레일리까지 나왔어. 크제 가면 되겠네. 일단 희귀 한번 올려보고. 어 나도 불굴이 나왔어. 아니 꼭 이렇다니까. 게임이 진짜 장난이 심해요. 내가 이거 마딘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마딘 간다는 소리 들었다니까. 월랜디 특 진짜 마딘 갈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불굴이 나오냐 왜. 불고리가 이제 방어력이라서 마뎀 써놔야 불고리 나오 그러니까 아직 킹만 하긴 합니다. 킹만 하긴 해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가야 될지. 사보이든 일단 사보이든은 지금 싸거든요. 토큰 안 나왔잖아. 사보이든 일단 올리고 사보 좋아. 사보 히드는 지금 싸니까 바로 올려줬습니다. 보초 갈까? 우소 레베카에다가 도초인가? 레제 아니야. 레베카랑 도초 같이 못 가잖아. 생각 잘해라. 똑띠 똑띠 생각해. 어? 저 아까 카타쿨이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카타쿨이 어때? 베로 열심히 일하고 있네. 그냥 레제만 가자고. 카타쿨이 가고 그리고 도초 가는 거지. 카쿠로 스턴 하나 잡고 빵빵빵빵빵빵빵 충분히 지금 이뻐 보이거든요? 깍이 안 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 도초 뭐 하면은 깍이 나올 거예요. 아마 좀 발동될 때 깍이 잘 나올 거라서 지금 일단 30깍을 먹고 들어가니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아직 봐야겠죠? 하도 좀 봐줄게요. 이제 하도 좀 하도 좀 봐야 되고 그나마 칼병이 좀 적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칼병도 좀 붙어줬거든요. 후크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요거는 확실히 갈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려놓고 미션 왓보루 해줘야 되니까 한번 갔다 옵시다. 드레스로 사 소리는 느리진 않고 스캔을 어디에 줄까? 어디에 따고 잘해야 소문날까? 여기? 누가 여기 저번에 잘 나온다더니 내가 찍을 때마다 안 나오네. 에이스에다가 갈
갈만해 갈만해 할만해 킹만해 도초 가자. 일단은 얘는 올려도 되지. 얘부터 올리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샬럿크래커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샬럿크래커를 먼저 올려보고 상황을 볼게요. 이게 될만한 건지 아닌 건지 보면은 일단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지로 낄 수 있으니까 바로 나오고 여기 슈가 나오면 되거든요. 두뇌강화 슈가 샬럿크래커 나왔고 일단은 얘는 루피 기어서드랑 이거 이용해줘가지고 카타쿠리가 가능하긴 하죠. 카타쿠리도 기본적으로 셉니다. 샬럿크래커 먹이 비스킷은 일단 사보호한테 먹이면 되고요. 지금은 신신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근데 저희가 특수함을 진짜 오랜만에 먹긴 하거든요. 특수함이 이게 진짜 운이 좋아야 휘기함에서 3% 확률로 나오는 거라 오랜만에 먹어서 일단 기분이 좋긴 하네요. 오늘 제가 지금 아인 생각하고 있던 게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도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일단 도초를 좀 천천히 올리고 제가 봤을 때 도초를 좀 천천히 올리고 먼저 카타쿠리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타쿠리 올려줄게요. 일단 샬럿크래커 뽑아봤는데 이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게 일단은 상디 나오고 갱배지 하나 나와야 되죠. 카타쿠리 바로 붙습니다. 카타쿠리 온. 카타쿠리가 지금 다른 것보다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이 광폭타한테 추가 딜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광폭타가 없었을 때는 솔직히 뭐지? 이랬는데 광폭타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서 이 광폭타 추가 딜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견무세계 폐기에서 이 광폭타 추가 크리티컬 때문에 되게 편해졌더라고. 요즘에 광폭카 메타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광폭카를 되게 편하게 잡으니까 많이 일단 편안하죠. 카타고리 기본으로 깍 30에다가 아군 초당 체력 회복이 있고요. 일단은 미션 좀 해줄게요. 바디스 바로 가능하니까 바로 해주고 캬 뭐야 왜 이렇게 세. 거푸도 바로 해주고 일단은 보스 딜은 좋습니다. 카타쿠리는 보딜이 좋으니까 도초랑 또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죠. 도초가 보딜 또 새로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도초랑 잘 어울려. 샬럿 카타쿠리가 이땐 하나의 단점이 라인 딜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보스 딜 특화라서 그거를 이제 도초로 올리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것 같다. 상세가 될 것 같다. 애들 정리 이쁘게 다시 한번 해주고 특별한 패가 좀 많이 남겠네. 한번 올리고 일단은 지금 해줄게. 불고리는 폐문을 좀 치고요. 아, 모건 있어가지고 미션 다 해주시겠구나. 미션 걱정은 할 게 없겠네요. 추가에다가 도초 올리죠? 도초 가는 게 맞으니까. 안 그러면 요거 쓰기가 좀 곤란해요. 베이비 쓰기가. 여기서 로빈 루치 나오고 도플라밍고 버기 하나 들어가고 이게 버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될걸?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추가까지 뽑아야 되니까 도플라밍고 목재 사가지고 이따가 도변까지 하면 되고 잠깐 도변부터 해주자 이거. 왜냐면은 요거 미션 좀 해줍시다. 요거 등불 좀 해줄게요. 등불 좀 해주고 추가만 나오면 되긴 하거든. 추가야 뭐 지금 찍으면 바로 나오긴 하죠. 일단 이 스토리 밀고 나서 해야겠다.
도초는 목재가 부족해가지고 당장은 안 돼요. 900 나왔고. 아, 585라 사거리 안 닿나? 사정거리 닿네요, 다행히. 잠깐만. 585, 요 정도면 550이어도 닿겠는데? 구도 봤을 때 공중이동이 아니어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것도 살짝만 쳐주다가 빠지는 느낌으로 갈게요. 저거 다 잡으면 안 됩니다, 일단. 초월 올리고 나서 해야 되니까 좀만 쳐주고 해문이나 더 열심히 쳐야지. 마르코도 가서 쳐주고 있구만. 1분 26초 10만 마법 데미지 단위도 20만 대개 현재 체력 20만 20% 추가 데미지 4개 스턴을 라분으로 가셔야 되나? 에이스 마르코 조금 애매하네. 이게 특별함이 지금 좀 많이 남아서 배가 있었으면은 일단 모비디코 무조건 갈 텐데 배가 아 모비디코 가는 게 좀 근데 낭비긴 해. 어차피 도초면 프리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페로나도 있는 거라서 사보이든도 있고 그쵸? 좀 낭비긴 해요. 원턴으로 잡히겠지? 시키 스턴 하나 가서 원턴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나 우소비 남았잖아 생각해보니까. 저 우소비 없는 줄 알았네. 우소비면은 아 이거 초월 오케이. 저 뽑고 잡자는 콜 키자루. 그러면 여기도 좀만 있다가 빼주면 되고. 우소비면 거의 카라가라긴 하거든? 힘불 나왔네. 다음 턴부터 스캔하자. 방무대 루피 넣는 거는 별로 같지. 돌리긴 돌려야겠는데? 우소 이우임다로 스턴 잡아봤다고요? 아 그냥 스톤으로 쓰자 사이손으로. 어 괜찮네요. 보스만 살짝 잡고 옵시다. 어차피 손 좀 불안하긴 하니까 프리감에서 스킵 있고 가보는 거죠. 하게 되면 선택 있으면 꽤 많이 먹을 거거든요, 저 지금. 4개 있고, 저까지 먹으면은. 그렇게 많진 않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얼루치. 야, 이거 내가 먹었어? 확실히, 세구나. 저렇게 카타쿠리가. 핵단 바로 하고. 일단 도초 뽑읍시다. 이거 바로 몰이 한 다음에 도초 보고. 슈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슈가만 뽑으면 됩니다. 몰이야 바로 해줄게. 특별함 올리고, 헤르메프. 아 에이스 각이구나. 이러면은 하나 에이스 올려야겠네. 슈가 페로나 하나 해서 슈가 나오고 어둠의 조커 도초 나왔구요. 도초 일단 특강 무조건 해줘야겠죠. 각성 상태 지속시간 증가. 도초가 일단 각성됐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마나리젠이랑 되게 잘 어울리긴 해요.
일단은 현재 체력 데미지 짜리 있고 실실 열매 일단 요거 이감 있죠? 이게 얘 하나만 있으면 프리감이 잡히는 거라서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도초는 나머지 한번 일단은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섭에다 카쿠 있고 바다의 전사? 오 깍 추가로 바뀌었네 도초. 일단 90각이네요 저 깍? 90각? 도초가 만화 터지면은 60각이거든요? 150각 정도 나오는 거고 지금 다음 캐릭 뭐 가야 되나 보자 조로가 좀 없네? 거모가기엔 조금 비싼가? 깍부터 채울 생각이거든요? 깍부터 채우고 스턴을 카쿠가 카페에 들어가는 게 있었으면은 카쿠를 어떻게 꺾어봤을 텐데 카쿠를 쉽게 올리는 게 최선인가? 스탕문스님 안녕하세요 스모커 할 거고 고대예배 보면은 바르톨이 좀 싸요 그래서 바르톨이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일단은 스캔 한번 제발 보물!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구만 윙다랑 해서 괜찮나? 시키랑? 잡힐지 모르겠네 오문가 하나 올리고 일단은 엑스드레이크 가자 어차피 엑스드레이크 검은 수염 갑시다 어차피 올려야 되는 친구면은 검은 수염 이거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에이스 올려서 갈게요 해도 지금 칼총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먼 느낌은 아닙니다 마르코 징베 스모커까지 나와서 모문가에서 에이스 나와주고요 30각 추가 목재 구입 해야 되고 마나 리젠이랑 체력 리젠은 무조건 해줘야 되지 네, 현재 120각입니다. 120각. 120 아니면 180각. 야, 뭐야. 벌써 180각이야? 각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로브르치. 니코로빈. 스턴 하나 짜야 되는 거라. 어차피. 짜고 나면은 좀 폐가 마를 듯 하네요. 와우 지금 48라운드라 그냥 녹네 아예 풀캅 짜고 시키도 어쨌든 물댐에서는 나쁘지 않은 보조디 스턴이니까 일단 괜찮고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건 스턴이 좀 셀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걱정해주면 되거든요 네 봤을 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깍 큰 거 하나만 짜면은 30각짜리만 하나 더 추가해주면은 지금 또 플라밍고 초월 이게 스키 터졌을 때 60각 추가되니까 거의 그때 풀각이 나오는 거예요 루리엠님 안녕하세요 네, 도초 카타콜입니다. 해적단 바로 해주고. 확실히 보스도 잘 잡죠, 지금.
목재 10개가 나왔다. 하도 이제 다 기다렸어. 이따 올려줍시다. 에이스. 마젤란 나오고 상디 배포 우소비 하나 부족하고 시키 뽑을게요. 아 이게 베르고래 그 불고리를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불고리 나오면 게임 이렇게 변했나? 엄청 게임이 이제 패가 되게 많이 남아지네. 여유가 많이 생기네 생각보다. 아 이게 아 하긴 도초가 발동 유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한 느낌인 거구나. 삼식각인 것도 그런데 아 도초가 발동 육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편한 거구나. 원래는 더 짜야 되긴 하거든요. 발동각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더 짜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마음 편한가 보다. 확실히 그 도초는 발동이 안 뜨면 되게 약하긴 합니다. 깍 같은 게 부족하긴 하니까 발동이 안 뜨면 약해. 그냥 너무 없다고요? 옆에다가 로브르치 52 다시기에다가 니코로빈 프랑키 블루노. 얘 어떻게 쓸까? 얘네들은? 이란 거모 시저? 이렇게 시저를 가자. 레베카는 지금 레베카도 가능할 수 있네요. 여기 베티 뜨면 진짜 좋겠죠. 베티 뜨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도킹 쓸 때가 딱히 없네. 도킹을 깍으로 쓸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차보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좋네요. 시저 시저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시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저 올리고 보상을 히든으로 넣어볼까? 보상 징배 뜨면 이런 거 징배 뜨면 콜라이든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워낙에 좋아가지고 마나이리젠이랑 잘 어울리거든. 전설도 솔직히 괜찮긴 해요. 구도만 봤을 때는 전설 보상도 우초. 아 생각해가 우초가 깍을 추가로 주니까 내가 좀 더 여유롭구나. 고추가 바사상님 안녕하세요. 55. 어? 해적선. 해적선 나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냥 레포 가는 건 손해야. 우수도 너무 없고. 레포 할까 생각했는데 레포는 완전 손해거든요. 발라티에? 그럼 발라티에가 굳이 좋을까요? 공속이 도초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카타클이 그렇게 느리지 않아가지고 발라티에 말고 그냥 배는 그냥 두기만 하고 거의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냥 저기만 봅시다. 깡이나 봅시다. 마뎀 물뎀 나누는 기준? 일단은 캐릭터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 요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 기본 공격력 피해량에 여기 색깔 보이죠? 주황색이면 물데미이고요. 이게 여기 보면 이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이면은 마데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고 무이덴 캐릭터들은 대부분 여기에 중요한 게 기본 공격력 피해량에 범위 데미지 있죠. 범위 데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스킬 범위 스킬 딜러인 애들도 있는데 이 스플 딜러인 경우가 좀 많아서 얘처럼 기본 공격력 피해량에 범위 데미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간파 반각이 딱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그 친구는 거의 다 물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머 브레이크나 반각이 있으면 그냥 물데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깍이 안 나온다고? 일단 올립시다. 시저 나오면 짜서 날려드릴게요. 시저 일단 올리고 저도 키자로 거푸 거푸 초파 하나 부족하고 보상도 보긴 할 거거든요. 내가 시저 나오진 않겠지 뭐. 거푸에서 키자로만 나오면 되지. 초파 부족하고 초파 너무 부족한데? 헤르메포 다시기 로 페로나 키자로 시절 온 시저 크라운까지 나왔어요. 깍은 요정도만 해줘도 일단은 도초가 이제 스킬 터지면 210깍이 나오는 거거든. 지금 5초 지원까지 받고 있어가지고 깍은 확실히 지금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보상은 히든에 넣냐? 아 이게 제가 봤는데 히든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전설에 넣는 게 어떨까. 그 마다 리젠 때문에 코알라이드는 등장을 안 하잖아요? 히든에서? 해가지고 전설에 넣겠습니다. 전설에. 전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확팩 때문에 등장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전설에 들어가 봅시다. 쿠마랑 마샤티 티티. 이런 씨. 꽝도 꽝도 이런 꽝이 있나. 일단 요거 해주고요. 아 히든 넣을 걸 했나? 쿠마 일단은 저기 이른 체력 퍼센트 데미지. 아 쿠마 뭐 아우 스턴 부족해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스턴 좋네요. 네. 아니 저 스턴 부족했어요. 지금 시카 하나밖에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부족했는데 잘 됐고. 킹인데? 고문수염면 그쵸? 킹제를 가긴 해야겠습니다. 이러면은 삼상이 가죠. 삼상이인데 조금 조합이 좀 그렇게 이쁘진 않은 조합인데 그래도 삼상이 갈만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딜은 확실히 굉장하죠. 광폭 잘 잡게나. 근데 어차피 카타쿨이 있으면은 광폭은 걱정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카타쿨이 광폭 그냥 녹여버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광폭 걱정은 솔직히 필요 없고 일단 메인은 도초거든요. 에이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있지만 메인은 도초입니다. 어디서 에이스 네가 주인공인 것처럼 거기 가운데 있어. 에이스 올라가 이거. 이 친구 이상 이 친구 이제 보니까 아주 웃긴 친구구만. 오케이 가자 올릴게요. 딜 잘 나와요 지금. 킹제까지 올라가면 딜이 엄청나게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바지로킷 아론 알로사우루스 킹이 바지로킷 도플라밍고인데
야호, 초파랑 너무 부족하지 않냐? 킹이 어차피 하도는 한 번, 두 번, 일단 체력 리젠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체력 리젠 일단 찍어줄게요. 마나 리젠도 찍어야 되는데, 체력 리젠도 찍어야 되고. 나 금 좀 달라고 해야겠다. 불쌍한 척 좀 해야겠다. 여기다가. 마나 리젠도 찍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내가 나머지는 잘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칼병 두 마리 들어가고, 조금 뭔가? 일단은 요렇게 되면은 두플라밍고는 나오거든. 두플라밍고는 나왔고, 바지로킨스인데 하나가 초파 둘에다가 총병은 있으니까 우섭은 있고 조로 해서 나오긴 할텐데 나올 것 같아요. 초파가 둘, 칼병이 또 좀 부족하고. 나왔네. 총병도 하나 부족하네요. 킬러, 로우, 바지로킨스, 킹, 제. 킹도 일단 기본적으로 각이 있지만, 킹, 제를 가가지고, 이제 잡아주겠죠. 킹, 제는 아머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기본 각도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머 브레이크 효율은 안 나올 거예요, 킹, 제가. 너 뭐하냐? 올라가 있냐? 아머브레이크 효율은 안 나올 겁니다. 아머브레이크 없어가지고. 다른 캐릭터들이 아머브레이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다 팔고요. 일단은 이거, 금박 좀 하면서, 우리, 마나리젠 올려야 되니까, 그쵸. 마네 복수도, 준비문 좀 해볼까요? 지금 까기, 186 나오네요. 도초 발동하면 246 각 나옵니다. 그죠? 안부에 마젠까지 딱이긴 하죠. 어이구, 돈을 주셨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 돈 안 주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 어차피 들어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 만화의 복속도 오라 해주고. 전재산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이도 다 팔고. 오케이, 선이도 다 팔고. 일단은 지금 다 유카가 다 낮아요. 다 물댐인가요? 크제 물댐. 우초 크제 물댐. 어! 님 초월업. 아니 님 저기 저한테 돈 줄 때가 아니었네요. 보라님 초월업 안 하세요? 저 초월 안 찍었는데? 그 버영은 초월도 업 해줘야 돼요. 네, 한번 그 설명 한번 읽어보실래요? 설명 읽어보시면 왜 업해야 되는지 네,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돈 좀 줄까? 아까 받았던 거 있으니까 돈 좀 줄게요. 그 소환하는 스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몰랐네. 네, 모르는 분 은근히 많더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아서. 20에다가 야 이거 우임다까지인데 스톤 왜 이렇게 세는 거야 이거. 야 딜은 미쳤습니다. 예. 아니 왜 만원은 또 왜 줘요. 어차피 돈 많아요 저도. 이미 위드 넣어서?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믿을만한 발동이 갑은? 나 이감 높은 편인데? 페로나에다가 사보이든까지 있어서 기분이감 괜찮은 편인데. 반지업 하지. 아 반지업 나쁘지 않죠? 반지업 해줍시다. 그리고 이거 도초 뭐야 폐기업 한번 해주고. 저거 할 때 폐기업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죠. 사실 공중업 했어야 되는데 공룡이 15%가 이게 전체 들어가는 거라. 5초 출할게요. 15초 출.
이거 지금 6화가 다 다영이야. 다영 나오나 설마? 아니야 이거 6화 다영 보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지금 6화 거의 비슷합니다. 다 6화 영 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플레이어 4잖아요 얘는. 여기요 얘는 플레이어 4잖아요. 왜 4인이라 그래. 4인 6화요. 오케이 가능한가? 이게 확실히 파랑님이 이게 우습초월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깍을 주시면서 아무래도 제일 조금 딸립니다. 조금 딸려요. 나중에 삭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삭제 지원해 줘야겠다. 일단은 바로 카이도 점 사야 돼 이거. 그리고 킹 카이도 치면서 암부 들어가고 암호 브레이크. 자 들어가자. 마지막 라운드다. 15초 출항할 거고 독약 던져도 좋습니다. 왜냐면 킹이 일단 깍이 항시 발동이 아니기 때문에 독약 던져줄 거고요. 독약 던지고 상황 볼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엄청 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화 영 무조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거 보자. 보코를 한번 땡겨주면은 알아서 잡힐 것 같고 여기 삭제 좀 해주고 저는 끝났어요. 저는 벌써 끝났고 아 이거 안 되네요. 예 안 되네 안 되네. 저밖에 안 되네요. 저요. 승리!